자기 전에 야식 종조는 괜찮잖아. 어? 저거 뭐야? 괴물이잖아. 하나, 둘, 셋, 야! 야! 무섭다, 무서워. 어, 개꿀잼. 개꿀잼. 와, 뭐 보세요? 이거? 요즘에 엄마가 SCP 이야기에 푹 빠졌거든. 저 괴물들 좀 봐. 너무 귀엽지 않니? 인형 같은 굿즈가 있었으면 벌써 샀을 텐데. 왜? 이 괴물들이네. 저게 뭐가 귀여워요? 에? 그리고 SCP? 그게 뭔데요? 그거? 그 괴물 같은 거를 비밀리에 확보, 격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인데, 그 안에 괴물들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엄청 무섭지만 엄마는 SCP 팬이란다. 완전 초취업자니? 엄마는 애도 아니고 유치해. 그런 걸 보시다니. 저는 컴퓨터로 보러는 안 보러 갈래요. 리아야, 이따가 엄마랑 아빠랑 나가는 거 알지? 어? 어? 아냐, 아냐, 아냐고! 야! 아, 여보, 준비 다 했지? 응, 다 했어요. 야, 리아야, 일로 와봐! 아? 일로 와봐. 리아야, 오늘 엄마, 아빠 부부 모임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는 거 알지? 그래, 그래. 문단속도 좀 잘하고, 게임 조금만 하고, 밥은 부엌에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돼, 알았지? 아이, 엄마! 내가 아직도 애처럼 보이세요? 저는 리아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25살 본명은 김냄준이라고요. 뭐라는 거야? 이게 뭐라는 거야? 너 9살이잖아, 응? 농담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래, 아들, 다녀올게. 여보, 빨리 가자고, 늦겠어. 문단속! 게임도 질렸다. 아이고,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시는 거야? 아이, 걱정되게 말이야. 아이고, 전화라도 해봐야겠다. 아이고, 뚜루루루릉, 뚜루루루릉. 덜컥. 엄마 언제 오세요? 리아야, 아빠가 술을 조금 드셔가지고 늦을 것 같네? 예? 엄마 그럼 저 먼저 잘게요. 그래, 그래, 먼저 자. 네. 뚝. 아휴. 소수 잠깐 차 좀 세워봐. 네? 아이, 뒤에서 자꾸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 차 뒤에 있는 것 좀 확인해보고 가자고. 아이, 박사님, 제가 꽁꽁 묶어놔서 절대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너 괜한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이, 자네, 우리가 뭘 옮기는지 잊었어? 세상에서 절대 나가선 안 되는 괴물들이야. SCP재단으로 빨리 이송해야만 해. 아, 그것도 그러네. 그럼 제가 빨리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오라고. 아이고,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아휴, 저 박사님은 30년째 이 남 조수만 시키고 언제 박사가 되려는 건. 아이, 뭐지. 아휴, 이상하구만. 이 저 박, 저 괴물들은 다시 봐도 소름 끼친다니까. 박사님, 이상 없습니다! 박사님, 어? 왜 박사님 또 어디 가셨지? 박사님이 또 화장실 가셨나? 아이, 나도 아침부터 이 괴물 녀석들 옮기느라 힘들었었는데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하나 사야겠구만. 음료수!
저 아저씨들 아무리 봐도 수상해. 수상해. 뭐지? 저 트렁크 뒤에 뭐가 있다는 걸까? 응? 납치범? 그래, 납치범이야. 분명 트렁크 뒤에는 불쌍한 사람이 잡혀 있는 거야. 내가 구해줘야겠어. 이야. 어? 오. 응? 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에이?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에이? 집이나 가야겠다. 에이. 에휴, 집에 가서 그냥 자야겠다. 에휴. 아, 이제 자야겠다. 아휴, 졸려. 아니, 그나저나 굉장히 배가 고프네. 자기 전에 야식 종조는 괜찮잖아. 저건 뭐야? 괴물이잖아. 아, 리아야. 아, 무슨 일 있었어? 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 아니, 이상한 땅콩 엉덩이 괴물이 갑자기 순간이동하면서 쫓아오는 거 있죠? 뭐? 이상한 땅콩 엉덩이 괴물이? 어? 그거 설마 SCP-176 아니야? 아니, 그게 뭔데? 아니, 우리 집에 있어요. 정말 SCP가 존재했단 말이야? 여보, 아들 잘 들어. SCP-176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말고 계속 쳐다보면 돼. 그럼 공격하지 않을 거야. 아이, 여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거참. 어? 어? 여기도 없고 여기 세상에 이럴 수가. 조수! 조수! 아, 역시 62살 만에 먹는 펩시 콜라가 제맛이지. 뭐 그러십니까 박사님? 이 녀석 어디 갔다 온 거야? 없어졌다고! 없어졌어! SCP들이 없어졌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박사님?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받았는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 사라졌다고! 빨리 군대를 불러! 아, 그 녀석들이 세상에 나가면 큰일 난다고! 빨리 당장! 아, 알겠습니다, 박사님. 알겠습니다. 전화기 어디 갔냐? 큰일이구만. 여보, 이거 언제까지 쳐다봐야 돼? 아, 그냥 도망치자니까! 아이, 여보,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아, 그런데 SCP가 있었다니 저 귀여워! 엄마... 엄마 무서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아야 된다. 뭐? 얘들 빨리 처리해. 온 거 같은데. 뭐가 온 거 같은데?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끌고 가. 끌고 가. 아, 다행이구만. 사라졌다. 아, 여러분들 다행입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송 중인 SCP가 탈출을 했네요. 그런데 눈을 쳐다보시다니 꽤 SCP의 존재를 아시나봐요. 아,
정말 SCP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 정말 팬인데 그냥 누군가 만들어낸 허구인 줄 알았더니 정말 존재했던 거군요. 정말 팬이에요. 사랑해요. SCP! 아! 아주머니. 아,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어? 에, 박사님! 박사님! 혹시 그 SCP-096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 녀석은 너무 위험한데? 뭐라고요? 096이라고요? 여보, 096이 뭔데? 그건 그 096은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서 제거하는 무서운 존재야. 이야기로만 들었었는데 실제로 존재하다니. 나 정말 우레시 기뻐. 이상한 걸 빠지다니. 키모티. 가자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기 뭔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저기요, 저 아저씨, 여기 막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왜 그래? 해보자고? 뭐 나도 옛날에 권투했어. 야, 원투 잽잽 스트라이킹 어퍼컷. 왜?